21번 톱니엘수가 각각 36개, 54개인 톱니바퀴 AB가 서로 맞물려 동그. 야, AB 얘는 톱니가 36개, 얘는 몇 개? 54개. 54개다. B가 4번. 야, 이게 4번 같다. 4번. 그러면 이건 몇 번, 몇 번이냐? 그럼 이건 몇번 도냐? 몇 번? 몇 번? 이게 도는 건 어떻게 도냐면은, 톱니의 수만큼 돌잖아. 톱니의 수만큼. 그러니까 톱니의 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은 B는 톱니가 몇개 돌아가? 54 곱하기, 54개가 4번 도는 거지. 그래서 B는 톱니가 54 곱하기 4. 216개가 도네. 216개. 그럼 얘도 36개, 몇개 도냐 이거야. 몇개 도냐.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이거. 같겠지, 그치? 톱니는 똑같이 돌잖아. 얘 하나 톱니 돈다고. 그럼 얘는 몇개 도냐? 그러면은 이거는 저기 36분의 216 하면 되네. 6이 되나? 6인가? 6이지, 6. 1번이다, 1번. 이렇게 푸는 문제고, 톱니바퀴 쉬워. 이렇게 풀면 돼. 그다음에 22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아래 그림과 같이 계속해서 일렬로 붙이고 있다. X단계일 때 만들어지는 도형의 둘레길을 Y로 하면 2015단계 Y. 아휴, 둘레 길이 Y. X단계일 때 둘레. 그러면 1단계에서 둘레는 뭐가 돼? 둘레는, 그니까 뭐냐, 2 더하기 2. 그 뭐냐, 2 더하기 2. 그게 4가 되지? 1. 6이 되네, 6. 2단계는 3 더하기 3. 아, 좀더 써야겠다. 여기는 2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2를 하는 거. 야, 요건 다 똑같네, 여기는, 옆에는. 요것만 드러나는 거지, 요것만. 요거는 다 똑같아. 다 똑같다. 옆에는 다 똑같아. 늘어나는 거는 위에만 늘어가. 이거는 3 더하기 3이고. 여기는 4 더하기 4고. 3단계는. 그 만일에 4단계는 5 더하기 5겠지. 에다가 2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럼 2015는? 2015단계는? 위에 몇 개가 돼? 2016. 밑에 몇 개? 2016. 에다가 1 더하면 되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러면 2016에다 2016 더하면은 4032에다가 2를 더하면 되네. 그 4034. 답에서 5번이다, 5번. 그 다음에 23번.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거리가 500km다. 500km? A를 출발하여 Y km 속력으로 가서 X시간 만에 B 지점에 도착했다. 속력이 60km면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야, 이게 지금 그 500km를 Y 속력으로 가서 X시간 만에 갔대. 그럼 이거 식이 나오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아니냐. 그 거리는 500이네. 500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속력 곱하기 시간. 아, 이거네. 그때 구하는 게 뭐야? 속력이 60이래. 속력. 아, 그럼 Y가 60이란 얘기네? 그 X 구하는 거야. 그럼 X는 넘기면은 60분의 500이 되네. 약분. 또 2로 약분한 1의 3분. 3분의 25가 되네. 3분이. 따라서 뭐가 되냐? 8과 3분의 1 시간. 아, 3분의 1 시간이 몇 분이야, 그러면? 3분의 1 시간을 분으로, 3분의 1 시간을 분으로 고치기, 분이잖아, 분. 분으로 고치려면은 곱하기 60을 해야 돼, 60. 그럼 20이 되지, 20. 20분. 답이 3번이다.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4번. 아침에 집에서 800m 떨어진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데 걸린 시간과 자전거를 탄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자전거를 타지 않고 멈췄다. 이거네, 이거. 여기 멈췄잖아, 이거. 시간이 지나도 안 움직였지? 계속 400m잖아. 400m에서 안 움직였어. 이게 걸린 시간. 그럼 10분에서부터 25분까지네. 15분이 15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계속 400m에서 정지했었어. 15분 동안. 뭐 했을까? 이거죠, 이 자식. 25번.
어느 공장에 AB 두 대의 기계가 생산하는 제품의 개수를 조사하여 X분에 따른 생산량 Y계를 그래프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두 대의 기계를 동시에 가동하여 1,050개를 생산한다고. 그럼 A에서 나온 거랑 B에서 나오는 거를 합쳐서 1,050개가 나와야 돼. 그럼 몇분 후냐? 그럼 일단 1분 당으로 먼저 계산해야 돼. 몇분 후냐? 1분 당으로 먼저 계산해야 돼. 1분 당. 1분 당. 그럼 A 기계 보자. A 기계를 보면은 나왔네. 19분의 몇 개가 나와? 380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1분당으로 고치라고 그랬지. 1분당. 1분에 얼마가 20개네. 19 나옵니까? B를 보자. B는 20분에 몇개 나와? 300개. 1분당으로 고쳐. 그럼 얼마? 15개네. 15개. 그러면은 A는, 그러면 A가 나오는 건 1분에 20개니까 X분 후에는 20X가 나오고, B는 1분에 15개니까 X분 후는 15X가 나오겠지. 두개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1,050. 아, 이거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그 저기 동전 계산하면 35X는 1,050이냐. 그 약분하면은 30분인가? 30분. 답 1번. 그다음 26번. 워드 프로세서로 3600자의 한글을 입력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1분당 X자를 입력할 수 있는 학생이 3600자를 모두 입력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Y분이라 할때 XY 관계. 야, XY 관계 잘 헷갈리면은 내 X에다 1, 2, 3, 4 집어넣으랬지. 1, 2, 3, 4. 그 만일에 1분당 한자 넣는다. 아, 이건 좀 심각하네. 그럼 X와 Y 관계 보자. 합쳐서 3600자를 냈는데, 그럼 만일에 걸리는 시간은 y, 1분당 x자. 그러면은 1분에 하나 친다. 그몇분 걸려? 3600분이네. 1분에 두자 치면은 1800분 걸린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관계인지 나오냐? 1분에 저기 세자 입력하면은 1200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x 곱하기 y를 해서 3600이 나온다고. 3600. 그러면은 관계식 y는 x가 넘어가면 x분의 3600이 되는 거지. 따라서 4번이다, 4번. 27번. 산의 높이가 100도씩 높아질 때마다 온도가 0.6도씩 낮아진다. 야, 이런 거 시험에 나면 어떻게 하냐? 100도씩 높아질 때마다. 100도씩이다. 100m씩, 이건 1m씩으로 바꿔주라고. 1m씩으로. 왜냐, x메타지라지. x가 기준이야. 메타가 지점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1m로 바꿔줘야 돼. 그럼 1m로 하면 뭐가 된다고? 0.6도씩이 아니라 0.006도가 되는 거야. 0.006.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돼. 100m씩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0.6도씩 낮아지니까 마이너스 0.6을 뭐로 바꿔준다고? 1m로. 마이너스 0.0006도가 된다. 이렇게. 요게 X고 요게 Y니까. 이게 X를 1로 바꿔줘야 돼. X에 해당되는 거. 그럼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 X와 Y의 관계식? 그다음에 기온이 22도씨인 곳의 해발고도를 옳게 짜. 단 해발고도와 0도인 곳은 기온이 28도다. 그럼 28도에서부터 낮아진다는 얘기네. 그래서 함수식은 이렇게 돼. 28 마이너스 0.0006x가 되는 거지. 28 마이너스. 28도부터 시작하자. 28도부터. 28도에서부터 낮아진다고. 그럼 답이 4번 아니면 5번이네. 4번 아니면 5번. 아, 근데 또뭘 구해? 해발고도 22도? 22도? 그러면 22도면은 y가 22지. 22. 그러면은 해발고도가 얼마가 되냐? 5번 되는 거죠, 5번. 1000m. 1000m가 돼야 6도 되니까. 답이 5번이다. 28번. 고링 메리호가 침몰한 위치의 수심을 구하기 위해서 수면과 수직 방향으로 바닷속을 향해 초음파를 발사했다. 발사하고 난후 반사돼서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X초. 그 다음에 수심을 Y메타라 하자.
수중에서 초음파의 속력은 초속 1200m일 때 초음파를 발생하고 난후 반사돼서 다시 올라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4초일 때 고우링 메리호가 침몰한 위치의 수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야. 바다 위에, 바다 위에. 배에서 이제, 야, 밑에 이제 배가 침몰했대, 배가. 배가 침몰했어. 이 공부 못한 애들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배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 이제. 도대체 얼마나 밑에 있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초음파를 발사한대, 초음파. 초음파. 초음파를 딱 발사를 해가지고, 반사돼서 다시 올라오는 거. 이때 걸린 시간이 X초야.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온 시간이 전부 합쳐서 X초가 돼. X초. 그 다음에 그랬을 때요 밑에 그 길이가 Y메타가 돼. Y메타. 그러면 저기 수중에서 초음파는 초속 1200m. 초음파를 발사하고 다시 걸린 시간이 4초다. 4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4초가 걸렸으니까 갈때몇 초란 얘기야? 2초. 올때 2초 걸렸다는 얘기지, 2초. 그치? 갈때 2초, 올때 2초. 근데, 초속 1200m를 갔대. 그러면은, 2초 걸렸으면 얼마 갔어? 2초. 2400m 갔다는 얘기지. 답이 그래서 2번 되는 거야, 2번. 이렇게 된다.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이 4초니까, 갈때 2초, 올때 2초야. 그러니까, 갈때 2400m, 올때 2400m, 올라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푸는 문제고. 그 다음에 29번. 또 토니바퀴네. 아, 토니바퀴. 토니바퀴 A가 있다. A의 토니바퀴는 35개. 35개다. B는 토니바퀴가. 아, 35개고 매번 4회 회전하는 사람. 매분 4회. 4번. 야, 4번? 그러면은 저기 매분 4번 하니까 매분, 100, 하나, 140개가 회전하네. 자, 그 다음에 톱니의 개수가 X개인 톱니바퀴 B, B는 톱니가 X개래. 매분 Y번 회전한대, 매분. 그때 X, Y 관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A, 그러면 얘 같이 맞물려 돌아가니까 얘는 매분 몇 개가 톱니바퀴 돌아가는 거야? 35 곱하기 4 하면 되지. 140개가 돌아가는 거야. 그럼 얘도 매분 몇 개가 돌아가야 돼? X 곱하기 Y개만큼 돌아가야겠지. 그치? 이게 되는 거지, 이게. 두개 곱하는. 그래서 Y는 넘기니까 X분의 140이 된다. 다음 5번이다, 5번. 이렇게 풀면 돼. 요거 이해가 되지? 30번.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모양의 타일을 계속 이어붙인대. 아, 그래서 45개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도형의 둘레길이. 45단계. 그러면 1단계는 6이네, 6. 1단계는 이제 6인데, 둘레가 6. 2단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다섯 해놓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치. 그래서 뭐가 되냐? 10개가 되는 거지, 10개. 10개. 그러니까 여섯, 그러면 처음에 여섯이었는데, 처음에 6이었는데 4개만 더 했지, 4개. 근데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럼 이건 열넷이다, 열넷. 10개고. 아. 그러면 지금 어떠한 관계냐? 4개씩 더 했지, 4개. 4개. 그럼 4단계에서는 몇 개가 나오겠어? 4개 갖다 둬야겠지, 4개. 18개가 나오겠지, 18개. 그럼 45단계는 뭐? 그러니까 뭐냐면은 6에서부터 4개씩 더 해야 된다고. 6에서부터. 그러니까 6에서부터 4개씩 더 해야죠. 그러니까 6 더하기 4x가 된다는 얘기야, y는. 6 더하기 4x. 그치? 근데 조심해야 돼.
그럼 6에서부터 4개씩 떠야지는 거야. X를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이거. 6에서부터 계속 4개씩 떠야지는 4개씩. 아, 이렇게 쓰지 말자. 이거 애들 더 헷갈리겠다. 6에서부터 4개씩 떠야죠, 4개씩. 그럼 4개씩 떠야지면은 2단계에서 한번더 했고, 3단계에서 또 더하는 거, 또 더. 그럼 45단계는 몇 번, 그러면 45단계에서는 몇번더한 거냐? 이게 핵심이지, 45단계는. 2단계에서는 한번더한 거지. 3단계에서는 두번더 했고, 4단계에서는 세번더 했지. 그럼 45단계는 44번을 더한 거야, 44번을. 뭐를, 4를. 그러니까 4를 44번 더 했어. 그 6에다가 4 곱하기 44를 더하라는 얘기야. 4 곱하기 44. 이해되지? 4씩 계속 더하는 거잖아. 4개씩 드는 거야, 4개씩. 그러면은 답이 2번이 되는 거지,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4개씩 들어가네, 4개씩. 4개씩 들어간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4를 한번더 하는 거고, 3단계에서는 4를 두번더 하는 거고, 4단계에서는 4를 세 번. 하나씩 쭉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45단계에서는 44번 더 한다, 4를. 6시만 하자.